본명성 3. 본명성 3이에요. 본명성 3. 본명성 3원 진술 충미띠. 3의 의미는 뭐냐면 묘목. 맞죠? 묘목이에요. 묘목이니까 기본 성격은 어떻게 이렇게 뭐 목이니까 밝다, 밝다, 용기 있다, 배짱 있다, 무언가 앞장설 수 있다, 또는 뭐 적극적이다. 그리고 여기 참고하는 게 뭐죠? 진술 충미 때는 뭐예요? 무조건 고집 세대. 그렇죠. 그럼 뭐냐? 고집 엄청 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그리고 사교적이다. 사람들을 잘 어울리는 기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밝잖아. 그리고 깜짝깜짝 남을 놀라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 용띠. 용띠는 뭐냐면 역동적이다. 용띠는 역동적이다. 봄날의 천둥 소리와 같이 밝고 역동적인 게 용띠입니다. 본명성 3이. 네, 두 번째, 개띠는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잘 보다듬어요. 이렇게. 개띠는 잘 보다듬고 이해하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띠는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다.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띠는 뭐야? 을미. 아, 이거 섬세하다. 사람이. 섬세하다. 그리고 감성적이다. 그리고 양띠는 뭐야? 미인도 많다. 미인도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본명성 3이 목이다 보니까 형제나 부모와 인연이 짧을 수 있고 부모와 인연이 짧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찍 뭐라 성운기라 그러나 좋은 운이 오는데 이거 잘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좋은 운이 오는데 잘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주 성향 따라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할까라는 어떤 갈망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인인 경우가 많다. 이렇고, 그 다음에 애정삽니다라고 하면 일찍 결혼하면 이별수가 온다. 늦게 결혼하는 게 좋고, 결혼해서 가정을 지키기를 꾸준히 노력하는 게 좋고, 또는 뭐냐면 각자 직업을 갖고 사는 게 좋다. 이게 본명 3 같은 경우는 현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라 그러나 이제 적용이 잘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명성 3. 이 본명성 3이 내년에는 어디 들어가냐면 와서 건궁에 가요. 건궁, 그죠? 올해는 24년은 여기 왔다가 중궁에 오면 어떤 개념이냐면 답답하다, 힘들다, 질병 온다, 어렵다, 문제 생긴다, 주변한테 인정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다가 건궁으로 오면 여기 뭐냐? 이건 확대야, 확대. 확대, 투자, 귀인,
이런 경향. 권무의 이게 6이니까 6자리에 3이니까 3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확대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근데 돈이 얼마큼 들어간다? 3배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때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그건 분명성 3인가? 3은 내년에 손재수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봤으니까 손재수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6하고 3관계는 극관계야. 그죠? 극관계니까 어떤 관계냐? 귀인의 말과 마찰이 많이 생긴다. 옷사랑과 시비 구설이 생길 수 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반면에 좋은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때는 서로 잘 노력을 해라. 3, 4, 6, 2. 잠깐만. 1, 2, 3. 자, 제가 이거 수업했어요. 자기 본명, 그, 궁에서 어디를 보면, 바로 보면 뭐라고 했대? 이게 저기 뭐야? 목적사예요, 목적사. 흔하게. 바라는 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분명성 3이 내년에 애정사도 생길 수 있다. 애정사. 나, 그러면 1이니까 나이 어린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연애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연, 새로운 연애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이기 때문에 여기 바라보는 게 1이잖아요. 1. 이게 1이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야. 어린 사람.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궁에서 1, 2, 3 이렇게 내년 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 바로 꽃장 가면 이게 원하는 바야. 그 해에.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새로운 직장 갈 일도 없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라가 되는 거지. 왜? 어차피 귀인은 올 거니까. 근데 그 관계가 삼목에다가 육관계니까 뭐냐면 마찰이 쓰일 겁니다. 마찰을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지. 아셨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자, 내년에 나한테 좋은 방향은 어디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하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갖고,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야? 4. 또 좋은 건 9. 그러면 정동과 정서다, 이거죠. 자, 정동 9니까 공부, 문서, 계약, 이런 쪽이 좋고, 공부하면 좋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업을 추구하기도 괜찮아요. 4니까. 외국과 무역 거래하고 싶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동은 9니까, 집에다 어떤 그림 좋냐? 해 뜨는 거. 해 뜨는 그림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사가 목이니까, 목은 뭐냐? 목각. 나무로 가진 것, 나무 숲. 서쪽으로 갈 때는, 뭐야? 나무 숲이 삼목이 아니라 사목이니까 장목이야. 그래서 큰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구로 가는 건 뭐냐면, 유명한 사찰이다. 괜찮은 사찰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구가 해 뜨는 곳이기 때문에 해 뜨는 그림은 좋고, 구자화가 먹이기 때문에 어떤 뜻도 있냐면 멋있게 쓴 글씨, 뭐라 그래? 뭐 글씨를 잘 쓰는 사람 그런 글을 받아서 집에 두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항상 어느 쪽과 동쪽과 서쪽은 깨끗이 해라. 왜? 어차피 깨끗이 해야 거기에 뭐가 온다? 귀인이 온다. 소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서쪽이 파티장에 뭐 서쪽이 파티장도 좋고 학교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자, 인간관계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언론인, 방송인,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예능인, 그 다음에 정치가, 6이 이제 정치하는 곳인가, 정치가 이런 사람들도 인연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맺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정사라고 하면 가정사를 보면 어차피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깨져요. 음반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음반이 깨지니까 뭐냐면 가정사는 누구나 내년은 가정사는 노력을 해야 돼.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느냐? 내 일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내년에 공간의 파괴라고 그래서 대인과 대인 관계가 무너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 속에서 가정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물을 보면 돈은 들어오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나간다가 되는 거고 돈이 나가는 건 몇 배? 3배다. 투자 같은 거 잘못하면 엄청 많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내가 사업을 차렸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어쩔 수 없이 거기 확대라거나 뭐 이러거나 어쨌든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숫자. 숫자는 뭐냐면 4구 거기가 6자리가 4구 금자리야. 맞죠? 그래서 4나 9가 좋은 숫자다라고 4자 9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쩌기 좋다? 정동 정서 그 정동 정서가 이사 가기에는 상당히 유용하고 서쪽으로 가면 금전운이 좋아질 것이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얻을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동쪽으로 가면 좋겠다. 근데 그건 제가 육회살하고 뭐 그런 거 얘기했죠. 반환살로 가면 좋고 그거 얘기했어요. 그죠? 그건 일단 참고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정동과 정서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다 이거지. 알았죠? 1, 6, 4. 그리고 정동이 길한 달. 정동이 길한 달은 1월, 6월, 10월. 1월, 6월, 10월이야. 1월, 6월. 10월. 그 다음에 정서가 좋은 때는 1월하고 4월. 그럼 이사를 간다고 하면 1월달, 6월달, 10월달, 4월달. 이때 이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지. 아셨죠? 북쪽이면 7이면 만약에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여기 9하고 4가 좋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북쪽으로 가게 되면 7이면 돈이 나가는 거죠? 아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네. 7이니까 안 되는 거죠. 북쪽은 7인 3만, 나하고는 극관계야. 3, 내가 3이잖아. 근데 7방향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극단의 표현은 뭐야? 수술할 수 있고 돈 까먹을 일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돈 까먹어. 이렇게. 돈 까먹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그건 뭐, 그 운하고. 그러니까 사주가, 이제, 이제 사주를 본다는 개념은 사람들이 뭐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걸 자꾸 따지는데 그 사주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져보자 또. 이게 맞아? 아이씨, 너 욕할 뻔했어, 씨발. 맞아, 그러면.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왜요? 라고 물으면. 자,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이재용이다.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야? 그 새끼 하나만 아니다.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 어떤 분은 부자고 어떤 분은 가난하냐 이거 거기도 또 하면 매번 얘기하지만 조상이 어떻고 졌다고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애매모호한 게 이 사주의 개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 그러면 사주를 보러 오면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얘가 어떻게 살 거냐. 뭐냐 이거 어떻게 살 거냐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의 근본 뭐야? 사주가 크냐 작으냐 이제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크면 뭐 신강 예를 들면 신강하고 재관이 뚜렷하면 그냥 잘 살아 그냥 문제 없이 이렇게 되는 거. 신약하고 뭐 나처럼 관살이 이렇게 많으면 씨발 수변에 전부 도둑년이 있거나 그냥 무당이 꼬이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렇잖아. 왜 무당이 꼬여? 관살이 무당이야.
아니잖아. 평관이 나한테 귀신이잖아. 그럼 내 주변 누구만 오는가? 선 부당만 오는 거야, 나한테. 그렇잖아요. 아, 이상하게 나한테 오는 손님은 누가 온다? 귀하고 귀하신 무당 분께서만 나한테 와요. 무송님께서만 오셔가지고, 아, 뭐, 팔자가 어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나는 누구하고 살아야 돼? 사실은 무속인들하고 살아야 돼. 손잡고. 아, 당신이 이뻐요. 당신이 좋아요. 이러고 살아야 그 속에 살던 행복한 거야, 늘. 근데 뭔 있어? 늘상 스트레스 있는 거지. 야, 굿쳐라 그럼 굿도 쳐야 되고, 진처럼 진도 쳐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내 팔자야, 내 팔자. 그냥 내 팔자 그렇게 생겼으니 난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그럼 피곤한 거지. 쟨 왜 정상이지? 난 약간 맛이 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우선 중요한 거야.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돈이 있는 그릇인가요? 재관이 뚜렷한가요? 신약한, 뭐, 이런 논리를 안 쓰는데, 신약한 데다가 뭐, 축 맞고, 뭐, 원진 맞고, 그럼 볼 거 없어. 그럼 언제 잘 돼요? 열심히 살아. 그게 답이야. 살다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로또가 됐어? 그럼 가는 거야. 얘는 돈을 가질 놈이 아닌데 돈이 왔잖아. 이거 좋다고 하는 순간 몸이 가는 거지. 야, 너는 잘못 간 거야. 너는 그 돈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을 딱 쥐어들은 순간 가정이 깨지거나 풍파가 오거나 뭐가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슬픈 얘기지만 가난하게 태어난 사주는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넘본다. 안 돼. 아, 나도 부자가 돼야지.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공부하는 팔자는 공부할 때 가장 행복한 거야. 돈 필요 없어. 난 뭐, 공부할 때 그 사람한테 그게 공부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야. 그럼 보고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와, 씨발, 돈은 벌어야 되겠지. 그 일을 하니까 일이 되냐? 안 맞지. 거기서 오는 굴곡의 인생의 굴곡은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쉽게 볼 수도 있는 게 사주라 이거죠. 딱 보니까, 이건 뭐 재도 꽝이고, 부도 꽝이고, 관만 꽝. 열심히 사세요. 저기 동전이나 하나 던져보세요. 아유, 내년엔 좀 잘 되겠어요. 이게 답이야, 이게. 여기다 로또가 된다. 그는 그 사람 보면 뭐라 그래. 너 곧 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 본분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좋지. 뭐 그 사람한테 내년에 부자가 돼요. 대박이 쳐요. 그건 꽝이야. 그건. 아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보면 뭐 쉽지. 근데 그걸 너무 깊이 생각하려고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셨죠? 근데 이제 내담자가 와서. 술렁을 풀고 와서 좋은 말을 들으려고 오는데 너는 돈도 아니 그거는 말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열심히 사세요. 내년에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심한 고문을 주고 그리고 한 두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5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땐 좀 좋을 때가 되겠습니까? 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보는 게 뭐예요? 내년에 뭐가 내년에 을사가 오니까. 을사가 오면 누가 오지? 임수. 자, 갑목이 오면 겁재가 오잖아. 그럼 비건 문제 얘기하면 되고. 갑을목은 그다음에 병정화가 오면 정화가 오면 갑목 내년에 정화 이거 을사니까 그러면 갑 을목 입장 속에서는 비거 보는 거고 그다음 병화 입장 속에선 인성 오는 거. 요것만 따져도 돼. 그 따지는데 가장 조심할 건 뭐야? 편관운. 편인운. 그 다음에 뭐야? 상관운. 요것만 주의 있게 보면 된 거. 편관운. 관제. 아주 쉽게. 편인. 우울. 그 다음에 진로. 변경. 그 다음에 상관운. 직업. 변동. 직업 변동. 여자. 이혼. 이렇게 기본 틀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야? 그 다음에 비가 볼 때. 비가 볼 때도 이혼을 해요. 왜 오냐면
내 거는 싫고 새로운 거 볼래.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요거의 기본 기거만 정성만 알아두고 지지에서 형충이 어떻게 오느냐 그거 보면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오래 공부 안 해도 그냥 이것만 갖고도 그냥 얘기가 된다니까. 얘기가 이해했죠? 보면 되는 거지 뭐 문제가 뭐가 있어. 복잡하게 생각하면 근데 이걸 깊이 뭐 오행 따 이런 얘기하면 또 어디다 자르겠지. 오행 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리 그렇게 하다가 보면 헷갈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많은 걸 얘기 안 한다잖아요. 우리는 돈만 좀 조심하세요. 건강 요거 예.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죠. 없는 오행에 대해서 뭐 한다? 집착한다. 없는 오행에 대해 집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가 없다. 수가 없다. 돈이 문제다. 여자가 문제다. 그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오면 가장 간단히 거의 그딴 다 턴데 보수적 이건 네 멋대로 살고 주변사 다 직업이니까 주변 사람들과 이용해서 사는데 너한테 적은 여자야 이렇게 딱 찌르면 그냥 맞게 돼 있어. 그거는 왜 그거는 원망에 없는 오행이 원망의 대상이고 갖고 싶은 거고 욕심이고 집착이야. 없는 오행은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니까. 아셨죠? 자, 그다음에 본명성 3이 내년에 1월 달에는 어디 가냐면 3 어디 가지? 3 여기가 건공가. 그러면 귀인방에 간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이루어지고 인호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강공하고 삼합을 이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조상의 인연이 돌 수 있다.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어디로 가냐면 태궁으로 가. 2, 3으로 가죠. 태궁으로 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 손재수 생긴다. 돈 나간다.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건강 조심해라. 그 다음에 3월 달에 가면 강궁가요. 요건 아주 그냥 정석이잖아. 강궁가 뭐야? 반전의 시기 새로운 일에 도전 또는 뭐냐면 재산은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4월은 뭐냐면 2궁으로 가니까 2궁으로 가면 남들한테 눈에 띈다. 모두가 인정해 준다. 또는 뭐냐면 뭔가 잘못했으면 드러난다. 망신수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구성수는 그렇게 해서 쭉 돌리면 문제가 없어요. 쭉쭉쭉쭉 돌리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행운의 색이라고 그러나 행운의 색 어떤 색을 많이 쓰면 좋겠냐. 본명성 3이 내년에는 사구금이니까 금은 하얀색인가? 맞죠? 하얀색, 은색. 뭐, 어떨 때는 뭐, 그렇게도 하죠. 지갑을 은색으로 바꿔라. 하얀, 그 은색 지갑 있더라고. 어떤, 제가 아는 여자분 하나 있어요. 매년 지갑을 바꾼대. 그래서, 오씨, 똑똑한 여자구나, 나보다. 그랬어요. 그것도 비싼 직업으로 사더만, 지갑을. 아, 참. 이게 돈도 잘 벌어요. 2, 3, 4, 5, 6, 7, 8, 9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거 맞죠? 그러면 사유축이니까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죠. 5 잡잖아요. 내년도 조상한테 기도 많이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4, 5. 그런데 끌어주는 게 4 끌어주는 거고 돈 끌어주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식도 좋아지는 거죠. 일도 오니까. 이렇게 조상에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식사는 야채라고 그러나?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2, 3, 4 4가 뭐야? 야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논화드린 게 있어요. 본명성 3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게 있죠. 한 종이 하나 드렸어요. 그죠? 이걸 제가 자꾸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제가 합니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본명성 3. 떠드는 거 좋아한다, 명랑하다, 활동적이다, 뭐 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획적이고 잘 세우고, 말뿐이다, 저돌성 있다, 신경질적이다, 다혈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수성이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감수성이 좋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는 좋은 남자와의 교제, 새로 시작하는 교제, 뭐 사기성 교제, 요란한 교제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은 뭐야, 이르다, 약간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진궁이잖아요. 진궁, 그죠? 진궁. 진궁에, 자기 본명성이 진궁에 갈 때, 자기 본명성이 진궁에 갈 때, 망해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안 했나? 모르겠네, 나도. 자기 본명성이 진궁에 갈 때, 그러니까 사업자는 자기 본명성이 진궁에 갈 때, 그 진궁이 뭐 하는 궁이죠? 시작하는 궁이야. 거기 들어가면 망해. 그럼 내년에는 누가 들? 그러면 저는 올해 저 거기에 일이 들어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깨진 궁에 들어가고 자기가 그 방에 또 들어갔잖아. 그럼 원래는 잘 안 되거나 원래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망한다. 올해는 힘든 궁입니다. 망하는 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뭐 먹고 그걸 떠나서. 네네. 뭐 안팎을 떠나서 자기 본명성이 진궁에 가면 네, 그러면 힘들. 시작지를 잘못한 건가? 그렇게도 따지는데 그냥 이때 사업 잘해라. 왜요? 망.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망합니다.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3. 구가 위험하죠. 내년에는 본명성이 구가 사업을 합니다. 오씨. 그러면 조심해요. 이렇게 있는 거지. 망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막 잘 안 되거나 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 기운이 벌써 들어오는 건가요? 부자. 왔다고 하잖아요. 해달되면 내가 봤을 때 망할 것 같은데 굳이 하겠다고 그럼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까먹으려고 돈 까먹어요 이렇게 됩니다. 돈 까먹을 건데 망할 건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직업은 채소 장소 소리나는 이거 3이 이제 소리나는 직업으로 대표적인 게 교사죠. 교사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뭐, 그렇게 돼 있고, 장소는 시끄러운 곳, 시장, 발전소, 이렇게 돼 있고, 뭐, 신체는 간담, 신경계통, 인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질병은 간질환, 노이로장, 뭐, 신경성, 이게 목이니까 신경성 질병,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채소, 음식은 채소. 신맛 나는 거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인물은 젊은 남자 아들 활동력이 있고 설명하는 사람 뭐 발표 잘하는 사람 음악가 소리 나는 사람 여기 교사 강사 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면 을목이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온 상태니까 아직 어리다, 어리숙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약간 어리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은 뭐냐면 활동 발전 쭉 이건 읽어보시기 바래요. 거짓말 평관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종이보다는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걸 하나씩 제가 준비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물은 정자 제품 소리 나는 거. 뭐 폭발성 물건, 깜짝 놀라는 물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